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밤사이 그렇게 등락을 거듭했던 뉴욕 증시, 연준이 내놓았던 그야말로 폭발적인 정책 대응에도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또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말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주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1분기 향후 지표 및 실적 전망은 실물 경제 가장 큰 타격은 어디? 글로벌 경기 부양 공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아, 지금 뭐 밤사이 뉴욕 증시하고 지금 개장 초 우리 증시의 흐름이 전혀 뭐 다른 양상이라서 이걸 따져보고 싶은데 요거는 조금 순서상 뒤에 가서 한번 앞부분에 정리하고 따져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겠죠. 선생님, 이제는 뭐 사스 때가 어땠다, 메르스 때가 어땠다 소리 이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무슨 같은 전염병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사스 메르스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 인류들 가운데 이거 뭐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뭐 WHO 보건기구 여전히 중국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이 요구되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미국 대통령 옆에는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재단자 예스맨만 쭉 둘러앉아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조금 현재 진전 상황이나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고서들이 나올 텐데 그나마 조금 뭐랄까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이 코로나19의 임팩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될까에 네. 대한 그 이니셜 어세스먼트 측면이 강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엔 산하 기구인 웅크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예. 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상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약 1.7% 정도로 보고 있어요. 좀 당황스럽죠?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0.4%, 0.5% 포인트 플러스로 더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예.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제가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0.3%까지도 뭐 최악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I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어세스먼트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시니어 그 디렉터들이 나와가지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컨퍼런스 등을 통해가지고 그 코디네이티드 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보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말고도 그러면 주요 금융기관들 IB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와봤는데 네. 좀 뭐 아마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3.8%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JP모건이 -1.5%, ABN AMRO -1.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치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CT의 1.4%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3월 19일 자료이기 때문에 그 네, 며칠 예. 안 됐지만 예. 실제적으로 예. 이게 좀 신뢰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게 오히려 합리적인 전망 아닌가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연간 경제 성장 전망이었고요. 분기별로 따져보면은 지금 19년도 4분기에 2.1%가 나왔었죠. 근데 2020년 1분기 -0.1%, 2분기-5.9%.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분기에 1.9, 4분기에 2.7. 즉 다시 말해서 그 이 코로나19에 따른 임팩트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월이지만 3월에 미치는 그러니까 1분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2분기에 본격적으로 영향이 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2분기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예. 지금 이야기들이 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로이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평균값, 그러니까 서베이의 평균값을 네.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 과거의 움직임보다는 훨씬 더 그 볼래틸리티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민 자체로도 리세션이 성립이 되는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실제적으로 예. IB들은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좀 정책 당국 쪽이 특히 미국 쪽에서 이제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초반에 좀 느슨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긴장하고 진지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선 뭐 경기 부양 법안이 의회 통과가 시급하다 보니까 했는 말인지는 몰라도 문신 장관 입에서 이러다가 미국 실업률 20% 갈 수도 있다 그랬고 연준의 그 진짜 빅마우스죠 스피커라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라드 샘 트윈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실업률 30%도 입에 올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 3월 지표는 거의 안 나왔을 거고 거의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은 실물 경기 상황 판단할 것 미국, 중국, 유럽 쪽에 혹시 우리가 지금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예,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중국 쪽 지표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1월, 2월 자료가 이제 그 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을 평균을 해가지고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아, 어떤 해는 1월, 어떤 해는 2월이다 보니까.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좀 문제가 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중국 산업 생산 자료를 보시면은 그 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3.5%가 나왔어요. 참, 그래프도 참 저런 상황이,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군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중국이 어떻게 저런 그래프를 그냥 발표합니까? 네, 그것도 뭐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예, 이거는 뭐 숨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니까요. 그 제가 네. 그 옆에다가 표현해 드렸지만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중국 산업 생산의 최저점은 5.4%였어요. 5.4? 네. 그래도 플러스였단 얘기죠.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는 중국이 10%대의 경제 성장을 했었으니까 뭐 그 직접적으로 수치를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소매 판매 지수예요. 예. 소매 판매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20.5%입니다. 마이너스 20.5? 네. 저게 뚝 떨어졌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1월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숫자 자체가 1, 2월 평균이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은 아하. 그 갭이 정말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2008년 저점이 11.6%였어요.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못 내었네요. 이거는 이제 고정자산 부분인데 고정자산 투자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제목이 소매 예, 예. 판매가 아니라 고정자산. 네네네.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5%. 고정자산 투자가. 네. 이거는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정 투자를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 오히려 2008년에는 더 위로 쭉 올라가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 자본 예, 투자가 예. 잘 일어날 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예. 이 세 가지 수치가 실제적으로 그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번에 네. 그 임팩트가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PMI를 좀 볼까요? PM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조업 쪽의 PMI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그 차이신 인덱스가 아니고 국가통계국 자료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38.8%, 그다음에 지금 28.7을 찍고 네, 있습니다. 예, 예. 50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은 와중에 저기까지 네네. 뚝 떨어졌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추이 자체가 우리가 충격적인 거죠. 예.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떨어진 갭만으로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정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자료를 좀 보죠. 미국 자료는 사실 서베이 자료 이외에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서베이 자료. 네. 이거는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발표하는 비즈니스 액티비티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그 경기 활동을 지금 바라보고 네. 있는 이것도 일종의 심리 지표죠. 뭐 그렇게 봐야죠. 예, 예.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달에 지난번 발표가 36.7이었는데 이번에 예. 마이너스 12.7까지 거의 한 50포인트 정도 음흠. 하락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자 수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21만 천 건에서 28만 천 건으로. 지금 이게 잘못하면 2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이슈가 얘기가 되고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예. 지금 금융위기 당시에 보시면은 약 66만, 67만 이 정도까지 갔었죠. 자, Y축이 보니까 아, 600, 700 저기 아 66만, 67만 정도. 네네네. 그 정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치솟아 오를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박사님 제가 지금 기사는 네. 제대로 본 거죠. 이거 관련해서 뭐 IB들 중에 자칫하면 이거 한 200만 명 신규 실업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실업률 9% 그다음에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 6%에서 7%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네.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그 불안한 조짐을 보인다라는 거죠. 네. 미국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확실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레이오프인가 해서 뭐 언제든지 좀 쉬어라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급휴직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은 신규 저 실업수당 청구해서 저걸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연준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서베이 인덱스인데 이거는 지금 일반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4 수준에서 마이너스 21.5까지 하하. 급격하게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금융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34.3이었으니까 네. 거의 비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베이 인덱스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금융위기 당시랑 비교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2008년급이다? 네네. 하기야 뭐 이번에 주가 떨어지는 속도나 폭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빨랐으니까 충격이 그렇죠. 더 크죠. 지금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뭐 기업 실적 나빠질 거야 뭐 안 여쭤봐도 짐작이 되는 건데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쏟아집니다. 대책이 이제 두 개의 축이에요. 통화정책, 네. 재정정책. 네네. 근데 지금 이 재정정책 이 부분이 지금 자꾸 막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 어제 연준이 밤사이에 나왔던 연준이 막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급등하던 미국 증시가 또 마감은 결국 하락 마감했던 거는 이쪽 부분이 의회 쪽이 막혔어. 그렇죠. 재정이 막혔어. 네네. 그럼 일단 어제 밤사이에 연준이 그야말로 뭐 정리하기도 힘들 만큼 다 하겠다는 분위기던데. 네네네. 한번 어떤 내용이었죠? 정리하기 힘든 거지만 최대한 정리를 해보자. 네. 그러시죠. 그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그러니까 미국발 기사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QE 인피니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제한. 네. 아마도 이제 뭐 마블 인피니티 워에서 따다가 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게 일단 처음 이제 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 사실 5천억 불, 2천억 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채 5천억 불 매입하고 그다음에 MBS 2천억 불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애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게 7천억 달러에서 그렇죠. 이제는 뭐 무제한 간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우리가 배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최후의 보루로서 연준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CPFF, PDCF, MMLF 뭐 약자가 뭔지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CPFF 같은 경우에는 CP를 매입해주겠다라는 거고요. PDCF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크레딧을 공급해주겠다라는 거죠. 프라이머리 딜러라면은 그렇기에 기업들이 회사채 처음 발행하는 것 갖다가 거래하고 인수하는 그쪽이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국채 내지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담당을 하는데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자금을 무조건 공급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MMLF는 MMF 쪽이죠. 네. 즉 자산운용사 쪽에다가도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는 사실 2008년에도 그 단기적으로 적용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연준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금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해졌냐 하면은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연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인 창구라고. 네. 이게 이제 잘 안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은행 할인 창구에 갔다 그러면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걸려가지고 얘네들 이상한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거에 상관없이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금리를 25bp로 만들어놨어요. 0.25%에 그냥 빌려간다?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PDCF나 MMLF 같은 경우에 이거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다 그 자금을 풀리 공급하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자료 중에서 특이했던 거는 실제적으로 금융 시스템 이외에도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반 기업? 네. 그래서 PMCCF, SMCCF 그래도 Corporate Credit Facilit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PM이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SM이라는 건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예. 즉 기업이 물론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어야 되긴 하지만 발행을 할 때 PMCCF에서 사주겠다라는 거죠. 론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임금 지급 및 뭐 그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용으로 네. 뭐 4년 만기 이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규 회사채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예. 포인트는 SMCCF 같은 경우에는 기발행된 거 있으면 그것도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TALF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텀 쪽인데 에셋백드가 이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은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그 다음에 SMA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이 보증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어쨌거나 지금 표가 화면에 좀 작게는 나옵니다만 박사님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래요. 이 용어 저 용어 붙였지만 새로 찍는 회사채든 지금 이미 발행돼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든 너가 안 팔리고 그걸로 어쨌거나 뭔가 현금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팔아라. 네, 다 사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학자금 무슨 자동차 뭐 신용카드 이런 모든 어떤 그 채권에 대한 뭐 그런 그게 있으면은 또 그거 갖고도 들고 와라. 그럼 우리 돈 줄게. 네네. 그 대신 다 이자는 있는 거고 저리긴 하나. 이자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5BP 정도. 25BP면 거의 없다고 거저 주는데 예, 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갚기는 갚아야 되는 거죠. 갚기는 갚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갚긴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니 하는 김에 안 갚아도 된다 하지고 막.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이쪽 부분은 지금 non-recourse라고 해가지고 비소구예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자산을 추가적으로 납입하던가 아니면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그렇죠. 보통 돼 있죠. 예, 예. 이거는 비소구라고 해가지고 그 자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추가적으로 자산을 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자산의 가치가 뭐 100억 불에서 50억 불이 됐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담보를 더 납입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와. 그게 시장 쪽에서 말하면 흔히 말하는 마진콜인데. 네네. 그런 것도 안 하겠다. 예, 그런 거 고민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뭐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겠다. 네네. 뭐 이 부분은 뭐 자세한 아까, 내용이 안 나와 있기 아까 때문에. 아까 마블 인피니트를 하셨는데. 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어벤져스예요. 제가 보기도 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어벤져스 영화를 보다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주인공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만 갖고도 2시간짜리 영화가 이쁘게 나오는데 네네. 멋있게 나오는데 그냥 소모품으로 쓰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이 엄청난 대책들이 이 엄청난 대책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듣다 기가 차서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 하지. 그놈이 뭐 찍으면 되는 게 돈이면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일단 살리보자는 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뉴욕 증시가 왜 못 올랐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는 네. 그 재정 정책 즉 다시 말해서 그 프로시저 보트에서 이제 그 부결된 게 좀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프로시저 보트가 네. 그러면 백악관에서 저 내놓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 투표할래 말래 자체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게 자꾸 부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뭔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주니까. 거죠. 그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예. 보니까 굉장히 그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줄어들고 경제적인 활동이 축소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제일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부여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뭐 지금 뭐 그 재난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는 그 디맨드 자체를 부스팅하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자체가 이렇게 잘 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주식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아, 이 부분 살피다가 많이 그거 했는데 뭐 타격을 받을 부분은 다 뭐 짐작이 갑니다. 짐작이 가는데 딱 하나 그러면 반대 시각으로 네네. 지금 이러한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저 기회 내지는 희망이 보이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미국 섹터별 수익률을 연초 대비로 가져고 와 봤는데요. 좋은 그래프가 있네. 네네. 예. 지금 보시면은 그 평균을 기준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왼쪽 일단 제일 그 많이 빠진 부분부터 보면 에너지, 금융, 산업재, 원자재. 에너지, 금융, 산업재, 원자재. 다 그 기업들의 액티비티하고 그다음에 금융 측면. 그다음에 원유 폭락한 거를 감안해 본다면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할 네. 수가 있겠죠. 오른쪽을 좀 볼까요? 상대적으로 덜 빠진 부분. 필수 네. 소비재. 그다음 헬스케어. IT, 통신 서비스. 예. 즉 다시 예. 말해서 생존하고 있는 와중에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충격이 덜 갔다라는 거죠. 그 이게 예. 이제 사실 주식 시장이 좀 놀라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러네요. 네, 네. 다 빠졌다 하지만 그 빠지는 와중에도 분명 섹터별로 분명히 차이가 쓰이는 있네요. 부분은 버틴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흥미로운 자료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줌이라는 회사를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비디오 컨퍼런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업체인데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화상회의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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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자료 보시면은 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시트릭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뭘 하는 회사냐면은 그 여러분들 사무실에 PC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재택근무할 때 리모트 컨트롤로 보통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죠. 예.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아하.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걸 사십시오라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예. 강조드리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사님 지금 뭐 계속 시장을 지켜보시는데 네. 그동안 진짜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변동성이 잦아든다 내지는 좀 다진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 오히려 그 말씀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뭐 짧게 30초라도 이번에 저 통화 수업 체결 그 부분에서 박사님 어떤 뭐 코멘트 잠깐만 한번 듣고 네. 갔으면 싶네요.
그 중앙은행 공조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008년에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과 통화 사업을 했었고 실제로 그 금액을 사용을 했었죠. 예.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300억 달러를?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달러 유동성 경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준의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면 주요 추축국들, 영국, 유로존, 스위스, 일본 이런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수업을 맺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그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에게 유동성 경색이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뭐 호주나 한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600억 달러씩, 그 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300억 달러씩 이런 식으로 통화 수업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만기가 일주일인데 이거를 84일까지로,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만기를 연장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일주일 단위로 이게 거래 체결을 했었는데 일간 단위로 바꿨어요. 지금 이게 애초에 그러면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연장 안 한다고 하면 그럼 6개월 후에는 우리가 600억 달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 스왑을 통해서 갖고 와서 뭔가 뭐 시장 개입이 됐건 유동성 공급이 됐건 달러를 풀었다가 그러면 6개월 후에는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 달러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때 가서 또 연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눌리고 있는 환율이 그때 가서는 또 이렇게 꿈틀거릴 수도 있는 뭐 개연성은 있는 거네요. 뭐 그런 개연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죠. 다만 이제 아까 그 경제 전망 자료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2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찍고 3분기에는 다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을 비롯한 통화 정책 당국자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뭔가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 한번 뉴스의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박사님. 오늘도 좀 이렇게 공부가 될 만한 내용들 많았습니다. 미국은 그거 했음에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한 발 빠르는데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 상승폭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조금 변곡을 단기적인 변곡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시장 흐름이네요. 그래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